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화장대 공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댓글 중에서 화장품을 이렇게 많다니 뭐 쟁여놓은 게 있어서 놀랐고 친구를 주려고 이렇게 놔둔 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그렇고 따로 오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관심과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자 꼭 제가 친구 주려고 화장품 쟁여놨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 집에 놀러오는 친구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친구한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려드리고자 이렇게 화장품을 기브어웨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총 4가지 패키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 인생템 패키지예요. 처음에 우선 이 시루코토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너무 아까워서 스킨케어 할 때는 못 쓰고 여기에 저한테 잘 맞는 워터 에센스를 적셔서 이게 굉장히 딱 양쪽 볼에 하기에 잘 맞게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모양이랑. 그래서 그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여름이라서 피지나 블랙헤드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잘 쓰고 있는 돼지 코팩, 이 피그 콜라겐 매끈매끈 3스텝 코팩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이거 아베다의 데미지 레미디 헤어 리페어 제품이고요. 이거는 헤어 에센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름 같은 그런 제형이 아니라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처럼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굉장히 쓰기 좋고 이거는 진짜 저는 한 20동 넘게 쓴 것 같고 저희 가족들도 다 이 제품으로 바꿨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홀리카홀리카 아이브로우 펜슬 이거는 요즘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인생템이라는 거 얇아서 아이브로우 그리기가 쉽고 그리고 섬세하게 그릴 수 있고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서 저는 꼭 이게 아니어도 다른 아이브로우를 쓰고 이걸로 마무리나 뭐 꼬리 부분을 정리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제품을 제가 1번 인생템 패키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2번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날씨가 너무 진짜 완전 덥죠.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건성분들보다 지성분들이 더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을 위한 패키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이 리얼테크닉 파우더 브러쉬 이거 넓고 풍성한 파우더 브러쉬가 있고요. 그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가 있으니까 파우더가 있어야 되겠죠? 에뛰드 한정이었던 드리밍스완 베일링 팩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에게 인생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더블웨어. 더블웨어는 샌드 색상이고요. 이게 지금은 없는데 이 펌핑기까지 따로 넣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2번으로 지성을 위한 패키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3번은 스킨케어 패키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거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페이스 오일.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저도 오일을 많이 쓰고 있고 여름에도 사실 저는 오일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려고 했는데 나와있는 오일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오일은 한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거를 뜯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케어 패키지에 들어있고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해요. 아이미루 제품인데 일본에서 사온 거고 넣으면 굉장히 눈이 시원해지면서 피로가 다 날아가고 근데 너무 시원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크리니크 슬리핑팩 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잠잘 때 바르고 두텁게 바르고 자면은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 바이오더마 워터 클렌징. 이거는 제 인생템이죠. 이것도 스킨케어 하고 한 5-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얼굴이 땡기면서 뭔가를 발라줘야 하는데 그때 이걸로 얼굴을 싹 닦아내고 다시 스킨케어를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총 4개 3번 스킨케어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써보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아,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롤리밤 제품인데요. 롤리밤은 입술이 약간 건조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았고, 이거는 제가 리뷰를 따로 영상에 남겼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제로 세범이라는 건데 투명 가루 파우더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잘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거 시그마의 F80 브러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랑 이번에 비슷하게 이니스프리에서 에코 뷰티툴 마스터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가부키 브러쉬인데 플랫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굴리면서 바르면 굉장히 커버력도 높고 쫀쫀하고 그리고 고르게 잘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클리오 퍼프.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에어퍼프 하면은 당연히 아이오페 그 파란 쿠션이 생각이 날 텐데 저는 파란 쿠션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쫀쫀하고 촘촘하고 부드럽고 진짜 더 훨씬 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살색이라서 파운데이션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구분이 안 될 정도는 아니고 질이 그 에어쿠션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진짜 저는 클리오 에어쿠션을 완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 패키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 그 마마무 의무아의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음으로 하고 제가 이렇게 부르면 입모양으로 노래가 뭔지 맞추는 걸 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야 그걸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원하시는 패키지의 번호를 제일 앞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아무 내용 아니다 우리 그거예요. 우리 그거 뭐였지? 그 다음 이벤트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저는 솔직히 딱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재밌고 신박한지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얼마나 참여도를 높게 할 수 있을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당첨자 발표는 제가 이걸 일요일날 아마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주일 뒤인 그 다음 주 일요일날 발표를 할 거고요. 방법은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오픈 기간은 이 영상을 일요일날 올리니까 수요일날 자정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